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은 쉬운 세 번째 하와이안 피자 만들기입니다. 파인애플을 넣어서 달콤 시원한 하와이안 피자. 우선 파인애플을 잘라주세요. 파인애플을 듬뿍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파인애플만 넣으면 서운하니까 햄 종류도 넣어줄 거예요. 토마토 소스가 있으면 편한데, 만약 토마토 소스가 없다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양파를 아주 잘게 다져서 만들어 줄 겁니다. 피자집 피자 분위기를 내려고 페퍼로니를 넣어 볼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페퍼로니에 기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줍니다. 페퍼로니 말고 햄 종류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토마토 소스가 없어서 간편하게 만들어 봅니다. 마늘 반 스푼, 양파 반 개, 그리고 식용유를 넣고 양파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케첩을 넣고 잘 볶아줍니다. 소금과 후추를 넣기도 하지만 율놀이야는 생략합니다. 이제 정말 초간단 하와이안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종이호일 위에 또띠아 올리고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저기 끝에까지 골고루 발라주셔야 돼요. 안쪽에만 바르면 안 되나요? 아마 후회할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또띠아 끝까지 골고루 발라주셔야 돼요. 치즈도 끝까지 골고루 뿌려줍니다. 치즈 양은 원하는 대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페퍼로니 또는 햄도 올려줍니다. 페퍼로니 어디서 사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형마트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안 피자의 주인공 파인애플을 올려주세요. 파인애플은 조금 작게 잘라주어야 먹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주러 갑니다. 에어프라이어 170도에서 6분 구워줄 거예요. 또띠아가 얇아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노릇노릇 치즈가 잘 익어가고 있죠? 핸드폰 타이머 6분. 이제 그만 구워줍니다. 간식이 될지, 안주가 될지, 오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초간단 하와이안 피자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피자집 비주얼은 아니지만, 또띠아로 얇게 파인애플로 달콤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NG. 왜 또띠아 끝까지 소스와 치즈를 뿌려야 하는 걸까요? 또띠아가 매우 얇습니다. 일반 피자 도우보다도 얇고, 식빵 피자보다도 얇죠. 그런데, 끝에는 바삭하게 먹어볼까 하고 생각했어요. 치즈도 소스 위에만 뿌려주었죠. 그리고 180도에서 10분을 돌려주었답니다. 잘 구워지고 있는 피자를 보고 다른 일을 했었죠. 눈앞에 놓여질 피자를 예상도 못한 채 말이에요. 끝까지 소스와 치즈를 뿌려주니까 이제 골고루 잘 익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은 달콤 시원한 하와이안 피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그럼 안녕.